자, 기초 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포스터라이즈라는 기능을 써서 효과를 내래요. 포스터라이즈가 뭐냐면 쓰레졸드랑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그 쓰레졸드는 검은색 픽셀, 흰색 픽셀로만 만들잖아요. 근데 포스터라이즈는요. 색을 그대로 쓰긴 써. 근데 색을 그대로 쓰는데 색을 단순화시키는 거야. 색도 픽셀이 되게 막 어둡고 밝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확대해 보면 요걸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죠? 해볼게요. 자,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몽땅 다 해야 되니까 선택하지 말고 밑에 거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쓰레졸드 했었고 요거 말고 바로 위에 있네. 그죠? 바로 위에 있죠? 쓰레졸드 바로 위에 있죠? 예, 네, 그거 누르면 되네. 조절하는 작동법은요, 레벨을 움직이는 거야. 레벨이 2가 되면은 레벨이 2가 되면 노란색, 빨간색 그두 개만 딱 들어가는 거지. 흰색이랑 검은색은 기본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쓰레소 저기 레 아, 저기 포스터라이즈, 그죠? 포스터라이즈 효과. 병합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병합을 다중 선택해서 병합하게 돼. 내가 병합하고 싶은 레이어를 다중 선택을 해. 우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많다고 생각해. 많은 레이어에선 두 개만 병합할 때 이게 다중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요. 병합하다가 영어로 머지거든. 머지의 끝에 E 있죠. 그래서 컨트롤 E 하면 돼요. 머지. 됐죠? 결과가 똑같죠? 그죠? 결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포스터라이즈 효과 끝났고. 자, 그 다음 문제 6-3번. 6-3번. 얘는 뭘할 거냐면, 그거예요.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러요. 이거.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거. 이거. 형광색. 예. 안내선, 가이드라인. 이거를요, 가이드라인 중에 지금 위에 거 요거 얘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두줄 중에 위에 것만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눈금자가 나와야 얘기가 돼요. 또 신기하죠? 눈금자 나오게 하는 게 뷰에 있어요. 뷰. 뷰에 보시면은 룰러스라고 있어요. 이게 눈금자 나오게 하는 거. 이거 눌러서. 눈금자가 나오면요. 그러면 뭐에다 쓰려고 그러냐면 무브트를 눌러야 또 얘기가 돼요. 무브트를 안 누르면 얘기가 이거 누르잖아요. 경계선 그러니까 뭐냐 가이드선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있죠. 그 가이드선에 마우스 되잖아요. 그러면은 커서라고 부르죠. 커서. 커서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란 뜻이야. 근데 어디를 움직여야 얘가 없어지냐면 얘를 끝까지 여기 눈금자 속으로 밀어서 쫙 넣어요. 완전 끝까지 쫙 올려. 그럼 없어져요. 완전 끝까지 밀어서 넣는 거야. 구겨 넣는 거야. 구겨 넣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하나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몽땅 없애려면은 차라리 이거를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몽땅 없애려면은 클리어 가이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몽땅 없어져요. 네, 다시 컨트롤 Z 다시 하세요. 취소. 그리고요, 눈금자가 지금 센티미터인지 밀리미터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눈금자 하얗게 생겨 있는 여기 하얗게 생겨 있고 숫자도 있고 이런 데 있죠. 거기를 마우스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딸깍 해봐요. 지금 센티미터 돼 있나 봐요? 제건 센티미터 돼 있어. 픽셀로 봐. 픽셀로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눈금자가 잠궈야 돼요. 지금 뭐할 건데. 잠글려면은 요거 누르세요. 또 뷰야. 뷰. 그래서 뷰에서 락 가이드 하면 이제 잠겨요. 좋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스냅에 체크되어 있는 거 맞죠? 뷰 누르면 체크가 스냅에도 돼 있어야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석 기능하는 기능이에요.
예, 돼 있죠? 아, 좋아요. 자, 두 번째 있는 툴이 뭐예요? 렉탱글러 막기 툴로요. 여기서부터 밖에서부터 해도 상관,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그럼 여기에 자석처럼 여기 딱 붙어요. 여기에서 딱 하고 붙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일로 오세요. 여기. 여기서 이게 layer adjustment인데 hue saturation 눌러가지고요. 칼라리즈를 안 누르면은 휴를 그냥 만지면은 좀 얼룩덜룩한 느낌? 에? 그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요게 싫다면, 얼룩덜룩한 느낌이 싫으면, 칼라리즈 누르고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단일색으로 통합돼요. 에. 단일 색상을 휴를 하나만 딱 써요. 어? 선택을 안 하고 하셨네? 취소하고 다시 하세요. 4분의 1만. 에. 4분의 1만. 다시. 선택해서 색 바꾸고, 선택해서 색 바꾸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색을 세 개만. 하나는 그냥 일부러, 하나는 포인트로 내비두고, 세 개만 색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생기겠죠, 레이어가. 그죠?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